네. 이 정도 뭘까? 네네, 네. 개인기 한번 해줘 또. 던지 이브. 포켓몬 고를 맞아요.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던지 더 비. 딴지 인터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해. 어색하다. 네. 프로 방송인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 프로야. 마찬가지시죠. 아니, 죽돌 부편집장님은 3년 하셨어요, 방송을? 이야. 거의 3년, 3년 넘게 하셨어요. 네. 그러게요. 저야 이제 1년 반도 안 된. 아무 의미 없는 3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자분들은 딴지 인터뷰가 갑자기 또 재개해서 네네. 조금 신기하실 것 갑자기 같아요. 갑자기 재개했는데 심지어 그 갑자기 재개한 방송 그 다음 방송엔 다른 사람 둘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게다가 뜬금없이 약간 좀 정경미 씨? 네. 그래서 신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딴지 인터뷰에서는 어떤 딱 게스트가 나오시면 네. 아 딴지 인터뷰에 나오실만 하네. 뭐 이렇게 뭔가 코드라고 말하면 너무 좀 폭력적인 것 같고 네. 좀 궤가 좀 비슷하다. 연상이 가능하다. 예. 이런데 정경미 씨는 좀 응? 그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전혀 네. 정경미 같은 연예인이 네. 그러니까, 왜 딴지일보에? 라는 느낌이. 아마 그 딴지 인터뷰 뭐 몇 회 정경미 이렇게 딱 나오면 클릭하시면서도 네? 그 개그우먼 경미 씨가 아니라 네. 내가 아는 저기 뭐 사회단체나 그렇습니다. 누구 보좌관이신가? 네. 그 동명이인 이인이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예. 네. 게다가 우리가 또 정치인도 많이 인터뷰했으니까. 네. 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저희 소개는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일보 부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창규라고 합니다. 네. 흔히 딴지일보에서는 뭐 죽지 않는 돌고래라고 불러주시죠. 네. 저는 딴지일보 함현식 기자이자 홀짝이라는 편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딴지 마켓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PD.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 라디오 PD 박세롬이입니다. 네, 뭐 어색하니까 우리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 뭐 시작이라 이렇게 따로 없었어요. 예. 예. 그냥 인터뷰 형식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오늘 저희가 어떤 분을 인터뷰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누구를 모셨죠? 네? 왜 이렇게 훅치고 들어오시죠? 오늘 함께하신 분은 예. 부산에서 태어난 네. 국민요정. 네.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맨 처음 뵙고 진짜 놀랐어요. 네. 국민요정이 허언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실물이 네. 약간 처음에 만났을 때 놀랐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후광이 막 그 네. 연예인이다. 예. 막 이런. 네, KBS 20기 공채 개그맨이시고요. 저는 이 오늘 나오신 분의 데뷔 코너가 기억이 납니다. 네. 문화살롱이라는 코너가 기억이 나요. 그때 신고은 씨랑 아마 같이 데뷔했었죠. 네.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아, 인사를 할까 해서 인사를 하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지금. 일단 제가 요 소개해 드릴 것만 얼른 해 드릴게요. 네. 분장실의 강 선생님, 프라우스, 희극 여배우들 네. 개그 콘서트에서 다수의 코너를 하시고 수상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 코너상. 네. 2011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 네. 2011년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개그 우수상. 의상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탔네요. 네. 네. 제가요? 뭐 하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상을 받았나요? 최우수 코너상. 아 코너상. 네. 네네. 분장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아니 뜨거 받았나요? 아, 기억을 못하는 척한다. 네. 상을 많이 받은 편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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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4년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우수상 네. 네. 수상하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요정. 아, 예. 개그우먼 예. 정경미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요정 정경미입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은 네. 왜 갑자기 정경미 씨를 불렀는지 네. 조금 의아해할 거예요. 왜 불렀나요? 네. 오늘의 뭐 테마나 주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저희는 없습니다, 사실. 아, 예. 네. 인터뷰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건데. 좋네요. 네. 저한테는 사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요? 제가 사실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 스탠딩 코미디나 일본 네. 만담이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 걸 보다가 어느 날은 집에서 넷플릭스라는 채널에 네. 스탠딩 코미디를 보는데 엘리 웡이라는 임신한 여자 개그우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 개그우먼들은 네. 가정을 가지면은 나가서 아씨 우리 자식 새끼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아 짜증난다 이러면은 되게 호응을 받고 아 가정적인 개그맨으로 우뚝 서는데 네. 여자 개그우먼들은 그때 집에서 애 돌보는데 그렇죠. 죽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니들은 그걸 몰라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TV를 보다가 야 우리나라엔 참 저런 개그맨 없을 거야. 그 저 정도로 말하고 저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라고 하는데 저의 엄청나게 밀접한 지인이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있다고. 네. 그게 정경미라는 거예요. 왜? 하고 물어보니까 투맘쇼라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엄마들을 위한 공연이죠. 예. 예. 그래서 투맘쇼라는 공연을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경미 씨가 진행을 하시는데 예. 일단 투맘쇼라는 코너에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투맘쇼는요. 그러니까는 그 애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면 공연 볼 공연이 없어요. 네. 7시 저녁 7시에는 애 때문에 못 나가고 네. 그리고 11시에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저희는 다 뭐 번개맨이나 진짜 뽀로로나 네, 터닝메카드 이런 뮤지컬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엄마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생각에 야 오전 11시 한번 공연을 만들어서 엄마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11시에 공연을 한다고? 야, 그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 네. 11시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맞아요. 저는 무조건 11시예요. 모든 스케줄이 다 11시여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공연의 뚜껑을 딱 열었더니 엄마들이 정말 오시더라고요. 예. 엄마들이 오시고 엄마들이 정말 엄마들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예. 뭐 남편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화 이런 거 캐릭터 얘기도 되고 그리고 뭐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한 이런 용어들 예. 네, 재밌게 또 풀어갈 수도 있고 해서 네, 엄마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놀랐던 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네. 막 사람들 웃고 막 떠드는데 이게 토크 콘서트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를 한 분 한 분 불러내더라고요. 네. 같이 얘기를 할 사람을. 불러내는데 뭐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오라 했는데 그냥 울어요. 네, 울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그래서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육아를 해본 적은 없지만 눈물이 나던가요? 눈물 안 나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네. 우리 엄마니까 나를 저렇게 키웠나? 그렇지,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모든 엄마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와서 우리 남편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우리 남편도 그렇지 우리 남편도 그렇지 이러면서 다들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도 사실 결혼 전에는 잘 나갔잖아요. 다들 뭐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도 놀고 예쁜 옷도 입고 그랬는데 결혼함과 동시에 애를 낳고 나서는 모든 게 없어지니까 그런 데 대한 또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마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힘듦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경미 씨를 부르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그 엘리 웡이라는 코미디언을 보다가 머릿속에 찾아봐야겠다. 탁 들어온 거고요. 근데 본인과는 스타일이 다르세요. 되게 엄청 독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우리 같이 일하는 하면씨 팀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남혐 여혐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되게 남자 여자를 가르고 되게 싸우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김친녀다, 뭐 육아가 뭐가 힘드냐,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데 이런 걸로 되게 싸우는데 서로 얘기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런 걸 한번 이해해 보고 싶은데 마침 그런 걸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이유로 저는 정경미 씨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렵네. 네. 본인이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죠. 예. 네. 특히 육아 관련해서는 그 여혐 용어, 남혐 용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남충 막 이러면서 또 이 벌레 충자 붙여가지고 많이인데 또 그 들어보셨나요? 혹시 맘충 이런 단어들도 맘충은 있고. 뭔가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제 오직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제 뭐 가게에서 막 뛰어놀거나 뭐 애들이 막 장난치거나 이러면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에이. 뭐 애 기죽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라 라든가 카페에서도 카페 주인은 배려를 했는데 애들이 막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렇게 애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가게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전에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은 저 엄마는 왜 애도 안 말리고 저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애를 키우고 조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를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잡아놔야 되는데 계속 뛰어놀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면 오히려 제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정말 식당을 안 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냥 밥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았고 지금은 그냥 밖으로 나가요. 나간다 그러면은 식당 안에서 있지 말고 데리고 나가는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게 이 공연을 어떻게 시작하실 생각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영업적으로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못 오니까 시간이.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밖에 나오기 힘든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공연장까지 오전 11시에 이끌어내시기가 되게 생각해보면 어려우실 수도 있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정말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엄마들이 너무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간다는 게 뭐 앞에 커피숍을 간다거나 뭐 밥을 먹는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뭔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카페에다가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러면은 저희는 얼마나 모을까 이랬는데 그냥 이 아줌마들이 자기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적어요. 그냥 저 신청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저는 애를 낳고요. 둘을 낳았는데 남편은 늦게 오고요. 애를 이런 거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히려 너무 나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는데 풀 데가 없었다는 거. 그거를 정경훈 씨가 만들어준 거네요. 예, 그랬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뭐 공연 후기나 반응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반응은 일단은 엄마들이 다 같이 운다는 거. 누구 한 명이 얘기를 하면은 다 같이 운다는 거. 그거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예전에 가족을 아까네 보면 무슨 단어를 몸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몸으로 설명하면 맨 끝에 살을 맞추는 게 있는데 정말 아줌마들이 이렇게 네 분이 나오는데 걸러 하면 이게 몸이 점점 이상해져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자연분만을 표현했다. 자연분만을 표현하면 처음에 아줌마 잘해요. 자연분만 이렇게 애들 낳는데 두 번, 세 번째가 이상해지거든요. 이게 뭐지 이랬는데 끝에 아줌마는 맞춰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이걸 보면 아는데 나 되게 신기했거든. 나오는 단어들이 일반 남자들은 잘 그렇죠. 알 수 없는 단어니까 무통주사라고 던졌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않은데 이거를 허리에 꽂더라고. 척추 뒤에다가. 이걸만 해도 중간에 남자가 섞여 있어도 뒤에 사람은 알아. 남자는 뭔지 모르지만. 꽂는 위치만 정확히 찝어주면 그냥 바로 아시는 거군요. 그거랑 이제 그 표현을 우리들은 이제 그 진통을 아니까 아프다. 그랬다가 너무 좋아. 천국이야. 이런 거 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서 끝에 아줌마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만 이해할 수 있는 세상, 그 육아를 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있는 거를 그걸 보고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줌마들이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저희 그 앞에 사전 MC가 있어요. 나와서 이제 뭐 말하는 바람을 잡는다, 뭐 분위기 좋게 호응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기가 센 애예요. 모든 행사를 다 다니는 애거든요. 그게 코미디언 조승희 씨죠. 예, 조승희 씨가. 그래서 뭐 기업 행사도 가고 대학 MT도 가고 모든 행사를 다 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공연 들어갈 때마다 나 너무 떨려 이래요. 뭐가 떨려? 너 맨날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선배님 아줌마들의 귀에 내가 눌리잖아. 그 아줌마 들어가면 아줌마 막 이러면은 제가 눌린대요. 처음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마음을 다 열고 온 거예요. 아예 즐기려고 와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춤추고 난리야 아줌마들이. 그래서 너무 새롭더라고요. 저도. 그 공연의 투맘쇼라는 걸 보면은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게 관객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단 마음을 다 열고 간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옷도 사고 아줌마들이 그거 보러 오려고 옷 사고 막 이래요.
그리고 공연 처음에 약간 신선했던 게 모유를 수유하실 분은 저쪽에서 하시라고 자리도 만들어주고. 아,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군요. 애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못 보는 애기들은, 못 보내는 애기들은 그럼 공연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오라고. 공연은 제가 그 SNS에 한다고 하면은 거의 다 댓글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데리고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도 된다. 그래서 뭐, 한 공연당 거의 한 5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어요. 예. 애기들도 애기띠하고 이렇게 계시고. 근데 걔네들이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게, 애가 좀 울어도 다 엄마들이니까, 아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결혼하기 전에, 아, 애 우는데 좀 나가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공연 시작 전에, 재밌었던 거는 정경임 씨가, 휴대폰을 끄지 말래요. 맞아요. 네. 잘 봤네. 네. 아유. 이거 진짜 신선하네요. 네, 좀 공연을 많이 봤지만, 휴대폰을 끄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언제 전화 올지가 모르니까, 얘가.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오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면은. 그래서 저희 그 공연 중에 어떤 엄마가 공연 중에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애가 열이 난다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몇 도냐 그랬더니 저희도 그런 게 있는 게, 38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헤어짐 여기면 되게 되는데 39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전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도냐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어떡하냐 했더니 애 아빠가 데리러 가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편하게 보셨죠. 그래서 이게 거의 관객석에 계신 분들하고 아주 거대한 공통 분모가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하나가 딱 그 예외 상황이 발생해도 그냥 다 뭔지 아는. 서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아는. 저는 그 분위기 자체가 거기서 남자는 몇 명 없었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저도 이게 공연을 딱 시작하고 보니까 저는 예전에 그 드립걸즈라는 공연을 할 때는 그때 안영미, 강유미 씨랑 김경아 씨랑 같이 그렇게 네 명이 했는데 그때는 늘 공연 전에 걱정이 됐었어요. 오늘은 관객 반응이 어떨까? 오늘은 신나 할까 사람들이?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리고 할 때마다 오늘도 되게 힘들겠다. 약간 좀 어렵고 이런 무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공연은 그냥 좋아요, 막. 제가 이 공연 만들기 전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두통이 안 있던 두통이 너무 있는 거예요,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갖고 MRI를 찍어봤어요. 갑자기 아프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공연 딱 올리니까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봐요. 오전 11시에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공연 내용이 터질까 말까, 안 터질까.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이거를 딱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고 딱 생각한 어떤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상한 좀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약간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막 이런 생각 막 많이 해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애엄마가 되고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 엄마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없네. 그런 생각에서 그냥 만들었고 같이 하는 김경아 씨가 김경아 씨, 조승희 씨가 있는데 물론 너무 친해요. 이 두 명, 세 명이 너무 친한데 이 친한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 친한 것만으로는 공연을 올릴 수가 없는데 김경아 씨는 극작가를 나와서 대본화를 너무 잘 시켜요. 그리고 조승희 씨는 중간중간에 고객 반응들을 보이심이 나왔습니다. 고객이 왔지. 감동적이었는데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고객. 지금 정경 씨의 보이심이 나왔네요. 자본주의의 힘은 정말 그래서 그 반응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친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들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게 있죠. 다 개콘 선후배 출신이죠. 그 다 이제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하시고 이런 분야에서는 그 동료분들 포함해서 남편분까지 해서 다 프로들이시잖아요. 혹시 그 여성분들 말고 그 뭐 윤형빈 씨라든가 혹은 다른 남자 동료 개그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기획을 들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애 아빠들은 애를 낳은 아빠들은 정말 대박이라고. 이건 정말 대박이라고. 틈새 시장을 정말 너희가 잘 뚫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인석 씨도 얘기를 저 그냥 11시 엄마들 위한 공연하는데 김인석 대박! 진짜 이런 공연이 있어야 된다고. 저녁 7시에만 하는 공연이 아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권재관 씨도 김경아 씨 남편도 너무 응원을 해주시고 공연 때마다 뒤에 와서 보고 있어요. 안에 대기실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 남편도 뭐 공연장을 무료로 대여해줄 만큼 대관해줄 만큼. 아, 참고로 이거 홍대에서 지금 이제 슬슬 입소문 퍼지면서 불 보고 네. 있는데 윤영빈 소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윤영빈 소극장에서 네. 네, 하고 있죠. 듣고 싶은데 저희 둘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11시라는 거에 대해서도 확 오질 않아요. 왜 11시라 될 이유가 있으면 11시가 편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전 9시나 9시 반에 아이들을 등원을 시켜요. 네, 등원을 이제 시키면 엄마들이 올 수 있는 이게 길게 짧게 봤을 때 딱 11시가 네. 네, 보내고 1시간 반 거리. 아, 네. 애를 보내고. 네네. 바로 와야 돼요. 이 네. 아줌마들이. 바로 오고 네. 그리고 저희가 공연 시간도 길게 안 해요. 네. 1시간 조금 넘게 해요. 원래는 1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조금 넘어지더라고요. 넘게 가는데 그렇게 해야지 엄마들이 홍대에서 밥이라도 먹고 얼른 하원을 시키러 가야 돼요. 2시 반 이렇게 하원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1시 반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면 저희 공연에 원래 거의 공연은 30분 전에 네. 문을 여는데 그 관객들이 들어오면 저희는 안 와요. 정말 일찍 오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은 한 10시쯤에 와서 티켓팅을 해요. 네. 이 아줌마는 보내놓고 바로 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좀 먼 곳에 산다 싶으신 분들 아줌마들은 10시 50분이 돼도 안 와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한 11시 되면 막 계단을 내려와요. 이 아줌마는 빠듯하게 온 거예요. 근데 늦게 온다고 해서 11시에 딱 공연이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아줌마들 뭐라고 하는 아줌마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해와 관용.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도 막 계속 들어와. 네. 그래서 별 말 안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딴지일보의 네. 많은 독자층을 설명하자면은 네. 이제 한 17년쯤 됐기 때문에 네. 독자들도 나이를 먹었어요. 아. 근데 대부분 독자층이 네. 그리고 청자층이 남자입니다. 아, 아이고야. 그래서 뭐 아저씨도 많고 오자냐? 좀 약간 마초 이미지도 있고. 아.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네. 이 지금은 또 이제 주로 유부남들 엄청 많습니다. 네. 그 육아에서 네. 절대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게 있나요? 남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섭섭한 거. 그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막 비수가 되어 날아온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박으셨네 저기. 저희 사진가가 머리 박았습니다. 네. 넌 집에서 뭐 하냐? 애만 키우는데. 예. 네. 예. 네. 그리고 남편들이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저희도 몰라서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라 너무 힘든 거 아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 아는데 집에서도 힘든데 애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야, 나는 밖에서 돈 벌잖아. 돈 번다는 대한 이런 그 우월감? 우월감이라 그래야 되나? 아, 왜? 네, 나는 돈 번데 돈 벌어 오잖아. 막 이런 거에 대한. 왜냐면은 저희 애엄마들 중에도 저희도 젊을 땐 다 돈 벌었거든요. 결혼 전엔 다 돈 벌어 어떻게 버는지도 아는데 그래도 좀 수고했다, 고맙다. 그냥 이런 말만 해줘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말은 윤용빈 씨한테 들었던 말? 윤영빈 씨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상한 남편일 거다. 애를 잘 봐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영빈 씨가 얼마 전에 이게 언제 나가나요? 이게 한 다음 주쯤에 나갈 겁니다. 네. 윤영빈 씨가 얼마 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촬영이 한 5시간, 4-5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처음으로 애랑 단둘이 외출을 한 거예요. 4-5시간을? 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 몇 살입니까? 윤준이죠. 네, 세 살인데. 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처음 나왔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제작진 측에서는 할머니도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왜냐면은 아이가 계속 할머니한테 가려고 하니까 단둘이 정말 리얼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난리가 났대요. 아빠가 애를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가 울면은 우리는 얘가 이래서 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애기들은 막 놀라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것도 좀 꼬시면서 이거 하고 놀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려고 하고 옷 갈아입히고 이러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시끄럽대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애기는 정말. 육아를 별로 안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뭐 늘 12시가 넘어서 집에 늘 새벽에 오고 그리고 아침에는 늦게 왔으니까 자다가 바로 이제 스케줄 갈 시간 되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철 그리고 주지무.
메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 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저희 지금까지 이제 투맘쇼에 네. 대해서 그리고 엄마 정경미에서 들었는데 네. 원래 그전에는 이제 네. 개그우먼 단독인으로서의 정경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하는 예. 여성. 예. 일하는 그렇죠. 여성. 워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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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의 개콘에서 7년? 제 기억으로는 7년 정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네. 예, 문화살롱부터 시작해서 네. 희극 여배우들까지. 어, 맞네요. 예, 보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그때 기억이 뭐 아른아른 하시겠지만 궁금한 거는 개그맨이 되겠다고 처음 마음먹은 순간은 언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개그가 아니라 연기? 네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성극 같은 걸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너는 연기해봐라. 너는 연기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산시 전체 뭐 성극 대회가 있었어요. 교회 하는 그, 네, 뭐 예수님 얘기하는. 근데 그게 있었는데, 근데 제가 나갔는데 여우 조연상을 받은, 아, 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오.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원래 그런 역할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막 핍박하고 너 예수님 믿나? 한번 보여줘!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여우 주연상을 네. 받는데 네. 그 모임은. 근데 저는 그 핍박하는 애였어요. 네. 사과 깎으면서 야 예수님이 어딘지 한번 보여줘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저를 주시는 거예요. 네. 핍박 왕. 네. 그렇게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네. 그때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몇 살입니까 그때가? 저는 7살부터 거의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세트 이렇게 받았거든요. 비디오가 집에 없는데 상품이 세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어보지도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예. 껍데기만 보다가 버렸는데 예. 그리고 있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집안이 점점 어려워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저희 집이 힘들었는데 원래는 되게 부자였다가 비디오가 없다고 하셨지. 예. 예. 그러니까는 중산층보다 조금 밑에요. 예. 이렇게 살다가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예 쑥 꺼졌어요.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집에 무슨 문제가 발생.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IMF가 터지면서 뭐 아버지가 한 7년을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병원비에. 안 그래도 뭐 부자가 아닌 집인데 예. 병원비에 그리고 엄마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IMF가 오고 그러니까 축 꺼져 앉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3학년 그 전에 엄마한테 저는 연영과를 가겠습니까?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순간인데. 예, 돈을 벌어서 좀 도움이 됐어야 됐는데 연영과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주변에서 그랬대요. 너 와서 경미 연극하는 거 좀 보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엄마가 가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그 무대 위에 혼자 신나가지고 즐기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유, 쟤는 저걸 시켜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셨죠. 혹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오빠 위에 하나 있어요. 두 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 예, 오빠가 많은 희생을 했죠. 보통 여동생이 희생하는 그런 그림. 그러게요. 오빠가 많은 희생을 하고 가장이다 보니까 아버지 없는 집에 가장이다 보니까 오빠가 많은 희생을 지원을 했죠. 많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셨나 봐요. 예, 막 이것저것. 아, 저는 그 몰랐어요.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고생이랄 거는 누구보다 알죠.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대학은 어쩌다가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이제 그 연기를 한다는 그 꿈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연극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연극을 하는데 뭐 관객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극 배우들이 가난하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그때 가난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빚도 갚아야 되고. 야, 이 표현 가난하면 안 되는 상황.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동기 중에 개그맨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는데 되게 재밌겠다. 되게 재밌겠고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돈도 잘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그맨 준비했죠. 그러니까 개그맨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때 되신 거잖아요. 대학생 재학 중에 된 거 아닙니까? 공채 원래 20,
23살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예. 졸업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는 좀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하고 예. 또 돈이 생기면 또 들어갔다가 또 아르바이트하고 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졸업을 못했어요. 졸업 못하고 대학생 때부터 근데 꽤 약간 유명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요? 예, 뒷조사를 좀 했는데 그때 케이블 방송으로 내가 예, 들어가고 예. 그때 예. 23살에 엠넷에서 하는 MC 서바이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건 전문 MC가 아니라 그냥 예능 MC 이런 거 대학생들을 네. 모아놓고 네. 그랬는데 정말 예쁜 애도 많고 그러니까 학벌도 굉장히 다 좋았어요. 학벌도 막 좋고 영어도 잘하고 애들이 그 당시 엠넷에서 막 영어로 막 MC 본 애들 있잖아요. 네. 아, 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을 뽑으려고 했던 건지 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경 씨도 영어로 하시면. 영어가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안 된 주제에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해봤는데, 그때 2위를 했었어요. 그 대학생들 사이에. 그때 네. 뭐가 혹시 일종의 무기였나요? 2등을 하게 된. 아무래도 좀 유머러스함인 것 같아요. 여잔데 다들 그때 당시 생각하면 여자들이 다 예쁘고 이 얌전하면서 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MC도 잘 보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이도 많고 예. 그리고 20기 공채 개그맨이 네. 된 거네요. 개그맨 시험은 한 번에 아니요 되신 6번 떨어지고 7번 만에 됐는데 아 6번이나 떨어졌어요? 23살부터 봤는데 23살부터 봐서 KBS를 3번 떨어지고요 네. MBC를 2번 떨어지고 SBS를 1번 떨어졌는데 SBS는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네.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아니 뭘 보고 서류에서 떨어뜨리냐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열받았고 MBC는 뭐 저의 이제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뭐 KBS도 3번이나 네. 네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MBC는 인정을 하시네요. MBC는 인정합니다. 예. 예. 서류에서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웬만하면 다 붙여주거든요. 예. 너무 열받는 거 그때는. 예. 그래서 강유미 씨랑 그 23살 때 한번 딱 떨어지고 예. 23살부터 그 대학로에서 하는 아마추어 아이들이 하는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는 예. 예, 소극장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유미 씨를 만나가지고 강유미 씨랑 같이 파트너 돼가지고 공채 되기 전까지 네, 둘이서 이렇게 개그 호흡을 맞췄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먼저 되고 2005년도에 먼저 되고요. 네, 같이 봤는데 먼저 되고 저는 2006년도에 되고 근데 그 6번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게다가 절친하게 이제 같이 하던 친구가 먼저 돼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아, 나 이거 좀 아닌가?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하다가도 늘 그만두고 미술을 엄마가 학원 한 번만 보내도 아 너무 재미가 없다고 그만두고 늘 이렇게 엄마가 보기에는 뭘 꾸준히 못하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볼 때는. 그랬는데 연기를 하는데 개그를 하는데 이거는 뭐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거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그 폭소클럽이 폭소클럽도 공채 되기 전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PD님이 이제 강유미 씨 붙고 저 혼자 남았을 때 너는 이제 그만하고 시집이나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누구나 짜증질 것 같은데요, 그 너무 말은. 너무 싫더라고요. 그 보통 PD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게요. 되게 싸가지 없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계속하면 어떡할래? 돈이라도 벌어라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래서 그게 되게 열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되고 만다. 네. 그리고 2005년도에 예쁘게 쌍꺼풀 수술을 하고 2006년도에 예, 되더라고요. 쌍꺼풀만 하신 건가요? 그때는? 예, 쌍꺼풀만 했습니다. 예, 증인이 있을 쌍꺼풀만. 참고로 옆에는 지금 정경미 씨의 매니저를 자처하는 분이 네. 나와 계신데 네.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시중이가 엄마 미소로 웃고 계시네요. 예. 저와 지금 18년, 발음이 좀 그런데 예. 18년 우정을 자랑하는 약간 친구입니다. 중의적 의미 아닌가요? 예, 맞죠. 참고로 저는 지금 방금 이 친구가 저희 하명식 팀장님이 던진 질문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겠는데 누구보다 회사에 많이 떨어진 친구입니다. 예. 그죠? 예. 몇 번 떨어지셨습니까? 저는 이제 일반 직장 구직할 때 수십 번 이상인데 면접에서 한 네 번 연속 떨어지니까 마지막까지 갔다 자아가 분해되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보고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은
내가 뭐 상이 안 좋은가? 그러니까 그런 진짜 그런 느낌 들고 아 내가 이 대한민국의 조직의 어떤 그 좀 높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적격한 사람인가 이런 어. 자존감이 이렇게 맞아요. 땅바닥 지하를 파잖아요 막. 저도 아. 그 24살부터 폭소 클럽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피디님들이 다 정경미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알고 24살 때 시험을 봤는데 아유 제가 또 왔네. 떨어지고 그리고 25살 때 또 아유 제가 또 왔네. 근데 또 떨어지고 그때 너무 KBS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피디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랬는데 이제 26살 때 그 당시만 해도 26살 때 붙는다는 게 굉장히 고령의 합격자거든요. 여자들은. 근데 그때 이렇게 딱 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기수 위에 선배 여성 그 개그맨들 중에 네. 나이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린데 선배분들이신 경우가 되게 많았겠어요. 안영미, 강영미가 저보다 3살이 어려요. 그렇죠. 네, 3살이 어린데 뭐 16기 뭐 4년 4기수 올라갔는데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어린 선배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좀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그, 나중을 봐서 얘네들이 해주나 봐. 나중을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그 KBS 그 개그맨 뭐 조직이라고 하면 너무 조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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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기수에 따른 이런 그 상하관계 이런 게 되게 명확한 네.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생각보다 그러시진 않았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네, 별로 그런 게 없고 네, 그냥 뭐 언니 동생으로 네, 뭐 후배들이 더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분기가. 집합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아, 그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때도 여자들은 약간 여자들은 이런 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은 있었던 걸로. 그러게요. 있죠. 완전 난쪽이 벌어졌던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난 얘기니까. 남자 개그맨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좋았다고. 저요? 네. 왜 맞으면 제가 뒷조사를 해봤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정경미 씨 이제 친구분들이랑 네. 이제 저희만의 루트를 통해서 했는데 되게 짜증나는 게 보통 TV나 이제 공중파 연예인 이미지 좋은 사람은 이상한 게 꼭 나와요. 근데 이분의 평판은 산후조리원에서 시작해서 디벼봤는데 혹시 나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좀 짜증났어요. 뭐 의리가 되게 있는 사람에다가 개그맨 우먼들이 정경미 씨를 중심으로 되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나중에 정치하시려고. 예. 네. 그래서 정치가 나중에 꿈꾸는 건가? 네. 정신 하나도 모르고. 협회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욕심이 있습니다. 약간 남들 비대 위에 올라가는 거는 좀 욕심 나는데. 네. 그 방금 전에 질문 남자 왜? 개그맨한테 인기가 있었다고. 그냥 예뻐해 준 것 같고, 예. 네. 그랬습니다. 이미 결혼한 몸이라. 알겠습니다. 결혼한 몸이라. 예. 혹시나 시어머니가 인터넷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정경미 검색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이왕이면 그래도 며느리가 인기가 많았던 며느리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좋아했죠, 저를. 여섯 번이나 떨어져서 붙었는데. 네.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들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럴 거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공채가 되면 다 스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 뭐 공중파에 뭐 개그 콘서트 들어가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딱 공채가 됐는데 저희 동기 중에 뭐 신봉선, 박희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워낙 외모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합격하자마자 써요. 네. 합격하자마자 데려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은 뭐, 예를 들어 수습기간?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좀 보고 배우면 선배들이 뭘 하나 이렇게 보고 배우고 커피 심부름도 좀 하고 선배님들한테 이런 걸 하거든요. 이게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진 1년을. 그리고 그때는 개그 콘서트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한 50몇 명이 들어가야, 작가들까지 하면 60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으면, 의자도 없이 앉아 있으면, 이제 선배님들이 부르면, 네!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막 리허설 하는 애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같이 들어왔는데. 네. 그때 신봉선, 박희순 씨가 김인석 씨랑 그때 무슨 코너를 했어요.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천부적인 재능은 따라하기가 좀. 네. 전 그거는 그리고 있다가 아 이제 언제 끝나나 그래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봐야지. 그래서 늘 저희 동기들끼리 가가지고 뭐 찜질방 그때 당시에는 여의도 근처 찜질방 가고 밤을 새면서 우리도 아이디어 검사를 받자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짜고. 네. 네. 그 시스템이란 게 네. 그냥.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PD들한테 보여주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매주 한 번, 예. 목요일이나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나는데, 금요일이나 목요일이었어요. 둘 중에 하루인데, 네. 세 코너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요. 예. 개그맨들이 다 있고, 예. 아, 모두가 보는 데서 예. 검사를 맡아요? 예. 네. PD가 있고, 작가들이 다 앉아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부담 쩔겠다. 근데 무대 올라가는 것보다 거기가 더 떨려요. 막 두두두 떨리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선수니까. 그러니까 프로들끼리 보는 거예요. 네, 선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웃기면은 막 웃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와, 얘네들이 웃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예, 검사를 맡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녹화를 뜨고, 예. 네. 통과가 안 되면은? 통과가 안 되면은 그냥 우리들만의 추억으로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없어지고. 아. 네. 그래서 문화살롱이 탄생한 네. 거군요. 문화살롱을 이제 신고은 씨랑 같이 둘이서 했는데 검사를 맡았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그때 막내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피디님이 딱 첫마디가 그때 당시 김석현 감독님이라고 지금 코빅 하셨던 네. 아마 지금은 이제 국장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코너를 안 짜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녹화 뜨자 이러면서 작가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는 막 무슨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신고은 씨랑 둘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맞아? 우리가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네, 기도하고 크리스찬이랑 기도하고 기도했죠. 아. 감사기도. 공채를 붙고도 넘어야 될 난관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지금도 예. 무대 못 올라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네. 동기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도 많고 하니까. 공채를 붙고 나서 거의 1년을 있다가 이제 데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거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1년 사이에는 월급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목에 살려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네. 그 안에 이제 조금 돈이 나오고요. 수습기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때 당시 좀 돈이 나오고. 네. 그 뒤로는 이제 돈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선배님들이 코너를 짰는데 너 되게 많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거기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지나가도 돈이 나와요. 아, 네. 아 그럼 개콘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들은 네. 선배들의 배려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제작진들이 또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거 많죠. 전 여기서 KBS를 욕하고 싶은데 네. 아, 돈이 나오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없다고요? 네. 월급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공채로 들어가면 직원 신분인 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큰일이네. 이게 뭐야 이게. 출입증은 나옵니다. 출입증은 나오는데 네. 직원이라기보다는 예. 그리고 그 기간이 있어요. 2년 안까지는 KBS 안에 이제 소속돼서 하고 네. 2년이 지나면 이제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네. 1년인가 2년이었던데 기억이 안 나네. 아, 네. 오래됐어? 기억이 안 나. 네. 올해 1년인가 2년인가. 네. 아 그냥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렇죠. 의미지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 아니네요.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내가 개그 콘서트를 나갈 수 있다. 네. 언제나 무대는 열려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재밌게 짜면 이 무대에 올라가는구나. 이거 하나만 저희한테는 큰 선물이죠 진짜. 자유를 외친 시인 김수영, 위대한 화가 이중섭. 전설이 된 반고흐. 그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찌질했다. 철없는 가난뱅이, 애정결핍 환자, 우리가 사랑한 위인들의 민낯. 위인전에 속은 어른들을 위한 경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딴지일보 인기연재를 책으로 엮은 찌질한 위인전. 완벽하지 않아서 눈물나게 아름답고 찌질했기에 더욱 위대한 그들의 삶이 전하는 위안과 감동. 딴지일보 홀짝 기자의 찌질한 위인전.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저는 그 이런 거 한번 그 개그맨이시면서 나는 이런 개그는 좀 싫어. 난 이런 개그는 좀 별로야. 안 했으면 네. 좋겠어. 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좀 있으실까요? 개인 취향이네요. 네. 이렇게는 안 웃기고 싶다. 이걸 그러면 한 친구들이
괜찮아요. 저희는. 비교 개그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 흔한 소스인데 네. 흔한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말로 하면 되는 거. 처녀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 앉았을 때, 네. 아~ 아줌마가 지하철에 앉았을 때 이런 거나, 예. 아~ 네. 비교 개그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글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글로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네, 굳이 그거를 무대에서 할 필요까지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뭐 어떤 네. 스타일인지 알겠네요. 네. 아, 그런 거 불편해하시는 네. 스타일이시구나. 불편한 건 아닌데. 네. 딴 거 짜지 이런 생각. 딴 거 짜지. 네. 네, 그런 거. 아, 더 다양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한편. 근데 웬만한 건 다 좋아요. 웃기면은 네. 뭐 비교든 뭐든 네. 웃기면은 재밌어요 다. 근데 사실은. 그럼 거꾸로 아 이거는 내 취향 저격이다라는 기회가 있습니까? 정경미류에? 어 약간 완전 다른 개그 스타일인데. 네. 전 예전에 뭐 문화살롱이나 네. 그 당시에 그 저번에 송중구 씨랑 신보라 씨랑 했던 헤어질 때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할 거 다 하는 아, 네, 네, 그런 거나 아. 얌전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아. 그런 거랑 차라리 그냥 반대로 나몰라 패밀리나 아, 아예 그냥 이, 예. 아예 에너지 가지고 나오는 네.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고 보니까 정경미 씨가 개콘에서 그 교양 있는 느낌의 예. 그런 연기를 많이 하셨었네요. 예. 문화살롱 시작해서 교양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교양 머리가 없는 사실. 그러니까 교양은 있는데 머리가 빈 애들 있잖아요. 네, 네. 예, 예전에 저희가 그 코너 하나 뉴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홉시쯤 뉴스. 아홉시쯤 네. 뉴스인데 네. 그거 말고 안영민 씨랑 뭐 하나 했던 네, 게 그 네. 무대에 올라갔는데 방송에는 못 나왔는데 뭐 양화대교가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뭐 하얀 와이셔츠에 팔목에는 시계를 차고 키는 한 180 정도 잘생겼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랑 TV를 보면 은 드라마를 네. 봐도 그런 소리를 하시죠. 네. 네. 그런 예, 머리 빈 애들 예, 그런 거 좋아하면 생각 없이 그래서 아까 취향 저격이 그런 타입의 개그인데 요새 그러면 은 나 이 네. 코너는 진짜 애청한다. 그 어떤 개그 프로에서 뭐 특정 코너나 혹은 이 개그맨 너무 재밌다. 안 보실 것 같은데 왠지. 제일 재우는 시간이라 잘 못 보겠지. 이렇게 정경희 씨 보니까 네. 사람들한테 웬만하면은 크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타입일 것 같아. 뭔가 있을 때는 탁 집는데 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봐도 네. 제가 보는 정경희 씨는 본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네. 한방 개그맨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보면서 개그맨들이 보다가 한 방을 치는 개그맨들이 있는데 많이 또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한 방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굳이 말하면은 이분은 좀 은은한 타입. 그런 저 같은 캐릭터들은 예. 어려워요. 왜냐면은 크게 이렇게 캐릭터의 뭐 오나미 씨나 신봉선 네. 씨나 이런 사람들 아예 이 사람 그냥 나와도 네. 일단 한 50-60% 먹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냥 웃겨요. 네. 그리고 아예 예쁘던가 네. 아예 정말 뭐 김지민 씨처럼 예쁘던가 이러면은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가지만 네.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개그를 해도 받쳐주는 개그 네. 받쳐주는 개그를 계속 해야 돼.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계속 하다가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개그맨이 됐는데 한 번쯤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코너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근데 그 점이 네. 오히려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쭉 보면서 마치 복싱으로 치자면 네. 얼마 배우진 않았지만 네. 배운 자랑하시는 거 같아요. 조금 하면 강해 보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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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12라운드까지 가는 사람 네. 보면서 한방 있는 개그맨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은은하면서 기억엔 계속 남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은 계속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개그맨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개그맨들이 한 방을 터뜨리고 사라지는데 이분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이게 막 이거는 어떤 본능적인 것도 있고 자기가 태어난 기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남는 게 마치 엄청난 정글 속에 맹수도 있고 막 사자도 있고 호랑이가 막 뛰어다니는데
토끼 한 마리가 그 중에서 사자 코끼리 막 아무렇지도 계속 살아서 생존왕. 네. 네. 다들 네. 그게 뭘까?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는 궁금했어요. 연예계도 보면 개그계도 보면 막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도 필요하지만 저희 같은 애들도 필요한 거예요. 계속 뭐 같은 것만 어떻게 보면 볼 수는 없고 이게 좀 얘는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하나씩 툭툭 던지는 게 재밌네 이런 애들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살아남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는 어설픈 배려로 하면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계속 뭔가의 일종의 불안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상태. 있죠.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있어요. 계속 있어요. 저희는 뭐 직장이 모든 사람들도 뭐 직장이 언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게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저희는 뭐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배워놓은 게 개그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나가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개그맨들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해요. 우리는 애도 낳았고 이제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지? 그래서 김경아 씨랑 또 투맘쇼 만든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만의 하나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볼까? 우리가 잘하는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뭐 저만 해. 완전 망고 제 생각인데 저는 오랜만이다. 부산 사람이니까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게 저는 뭐 기사를 쓰거나 뭘 할 때 되게 변태 같은데 방송을 1프레임으로 돌려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0.1초씩 보는 거를 예, 뭐 할 때 변태 아닙니까? 좀 있으시면 어떻게 봐요? 그 이 뭔가 뉴스나 볼 때도 이렇게 사람 눈빛이나 그냥 이렇게 친한 것 같지만 0.1초씩 보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택시에서 나왔을 이렇게 윤영빈 씨랑 나왔을 때나 정경민 씨를 보면은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뭡니까? 잘 알아채긴 힘든데 배려를 해줘요. 그게 뭔 이 설명하기 힘든데.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그 말을 해서 배려를 하는 게 몰랐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이 사람의 장점인가? 라는. 네. 굳이 앞에서 이런 말 하지? 근데 제가 요즘에 저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땐 저와 이렇게 보면은 참 욕심이 없는 아이고 그냥 남 생각 많이 하고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속에서는 엄청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구나 이러는데 제 딴에는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엄청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죠. 야, 근데 엄청나게 욕심이 많아도 그걸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게 정말 굉장한 욕심이 있어서 엄청난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힘든 그러니까 일이죠. 투맘쇼 같은 것도 머리가 아픈 이유가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후배들도 내가 끌고 가는데 막 여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막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사람 볼 때 그것도 좀 많이 보거든요. 이게 조직형 인간인지 개인형 인간인지 그냥 봤을 때 그냥 정경미 씨를 이제 막 파잖아요. 이제 조사해 뭔가 나쁜 게 없나 팔 때 이런 사람은 언뜻 보면은 뭔가 조직형 인간에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소속사나 이런 걸 보면은, 하는 일이나 실제 하는 거는 이번 공연도 그렇고, 독고다이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소속사를 한 세네 군데를 들어갔었나? 그랬는데, 지금 느끼는 거는 어느 소속사를 들어가든 내가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원하는 소속사를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여기 합니다. 이렇게 나도 여기 들어갈래.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기대하는 거 물론 회사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도 기대를 하게 되고 또 불평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혼자 하는 게 그래서 저 애 낳고 나서는 계속 혼자 있는데 처음에는 운전하고 이러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행사를 가는데 얼마입니까? 이러면 제 입으로 뭐 얘기하기가 되게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물어봐서 예전 매니저한테 누나가 여기 가는데 얼마니? 아 지금 이렇게, 매니저도 없는 거죠? 네네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 이제 거의 2년째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변한 거예요. 막 사람들은 어떻게 매니저 없이 왔니?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개그우먼의 삶을 살아서 생길 수밖에 없는 단점, 폐해. 전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는 좋아요. 거짓말.
아니 진짜 잘 참으시는 거 말고 그럴 리가. 예. 그 외에 가끔 사람들이 어디 가다 보면 예를 들면은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어 정경미. 그러니까. 어 안녕 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어, 뭐지? 네. 나는 사람인가? 이랬는데, 어, 아니야. 네. 그랬는데, 어,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쉽게 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개그맨 직업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친근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예전에는, 아, 왜 저러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면 정경민 씨 같이 이제 개그맨 네. 분들은 내가 막 진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고, 네. 기분이 다운돼도, 어디에 가나 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보통. 저는 아 기분이 안 좋을 때요. 그냥 집에 있어.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결혼 전에는 애들이랑 네. 만나서 같이 뭐 술을 한잔 한다거나 이런 네. 일이 있었는데 어 그러고 네 뭐 남들 다니는데 다 다닙니다. 아 네, 남들 다니는데 뭐 마작 하신다거나 마작장이라든가. 어, 마작장은 아니요. 아, 마작장. 아, 남자 전화했네. 부드럽네. 제가 본인이 관심 있으시죠. 아, 마작 좋아하시고. 아, 그렇군요. 근데 7살 때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꿈이었으니까. 네. 개그우먼이나 연기자 말고는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없는데, 개그맨이 안 됐다면은 뭐가 됐을까요? 본인 성향상. 요즘에 좀 욕심나는 직업이. 아, 어. 요즘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어. 계속. 해보고 싶다는 거는 양궁 이런 거 있잖아. 야, 되게 뜬금없다. 양궁, 네. 사격 오.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뭐 천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장터처럼 크게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총을 인형 맞추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막 맞추는 거예요, 인형을.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어, 미아 대단한데? 막 이래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뭔가 이렇게 맞추는 거 있죠. 어디 맞추는 거. 이렇게 너무 관심 있어요. 어. 이게 배려를 워낙 하시다 보니까 예. 그 내적 자유에서 스트레스가 죽여버려야겠다. 네. 그래서 양궁 같은 거, 사격. 예. 예. 얼굴은 뭔가 예. TV에 나오는 양궁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아이가 만약에 한번 시켜보려고요. 아이한테 한번 그냥 데려가서 요즘에 그 즐길 수 있는 양궁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데려가 볼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또 오늘 처음 한 사실이네요. 네. 다들 놀래더라고요. 웃기다고 양궁이라 그러면. 그 아까 1년 만에 이제 네. 개콘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하시게 되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수입도 굉장히 불안정적이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뭐 가난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막 풀려가던 시기가 이제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돈도 막 들어오고 네. 본인이 딱 그 순간에 내가 좀 건방져진 것 같다. 혹은 주변에서 너 좀 변한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변한 것 같다는 얘기는 안 들었고 제 자신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어디 때부터 풀렸냐면 제가 풀하우스 하면서 슬슬 풀렸던 것 같아요. 아 풀하우스 되게 재밌었어요. 네, 풀하우스 하면서 아, 사람들이 이제 정경미라는 사람도 더 네. 많이 알아봐 주시고 아줌마 연기를 참 잘한다. 네. 그러면 슬슬 풀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잠깐 네. 풀하우스를 말만 들으면 기억 아 드라마라고 하실 수 있겠구나. 어, 약간 이거 들으면 근데 바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네. 좁은 집 안에 되게 좁은 집 안에 예, 12명이 사는 9명과 12명이 사는 네, 그런 꽁트였는데 그쵸, 엄마였죠 그때. 네. 네. 그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풀리다가 분장실 강 선생님 하면서 아, 조금 부유해진 거예요. 빵 터졌죠,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들이, 물론 선배지만, 걔네들이 모든 행사를 가거나 모든 광고를 찍을 때 무조건 N분의 1이었어요. 너무 착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옷가게를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가격부터, 아, 못 사겠는데? 이러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랬는데, 옆에 있는 제 18년 매니저도 알겠는데. 예, 18년 매니저. 예, 18년 매니저. 야, 예, 방송이 들었어. 예, 예, 프로. 예. 아, 너무 예. 속 시원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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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니저도 알겠지만, 예. 어느 순간 모이면은 제가 술값을 내고 옷을 태그를 안 보고 사는 게, 그러다 순간순간, 야, 정경매 진짜, 어? 많이 나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면에 또 거만해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비디오도 없었는데. 집에 비디오도 없었죠. 예. 근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이제 저희 친오빠랑 엄마랑 가끔씩 애 재우고 맥주 한 잔을 하면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맨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도 정경미 진짜 많이 좋아졌다 감사해라 막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없이 살아서.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쉽지 않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왜냐면 잘 풀렸다고 말씀하신 지 이제 시간도 꽤 많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훨씬 익숙해질 수 있는 이게 이제 당연한 건데. 아 근데 그때를 안 돌아보면 안 돼요. 되게 거만해지고 교만해질까봐 네, 그런 거 좀 무서워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불과 이렇게 편해진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친정엄마도 저기 신용불량자였다가 몇 년 전에 어려워가지고 너무 네. 어려워가지고 제가 서른 살인가 스물아홉 살 20대 후반인가 그때 풀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옛날에 생각해라. 예,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네. 옆에 계신 부평장님하고 막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이 연예인 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 수입에 이 낙폭이 되게 크잖아요. 네. 이 고저가 갑자기 막 잘 돼가지고 네. 통장에 돈이 막 꽂히고 이런 게 네. 보이면 약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약간 이렇게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뽕 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 붕 뜨는 기분. 네, 훅 뜨고 그리고 여기 부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나를 막 알아봐주고 저희도 이제 딴질보에서 필진으로 막 기자로 글을 쓰고 해서 뭐 혹은 팟캐스트 방송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생기면 네.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공중파에서 딱 얼굴을 알리시고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이렇게 확 달라지면 뭔가 저는 100% 이 조그만 뭐 인터넷 라디오나 사람들의 기사나 막 팬레터 몇 장이나 그런 걸 받아도 사람이 웃줄 하는데 정경미처럼 이렇게 낙차가 확 해서 올라가고 또 예전에 윤영빈 씨가 왕비호 때 매주 자신의 이름이 포털 검색어 1위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람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상해졌나 그냥 늘 그리고 돈이 점점 많다는 거 정말 정말 많아야 돼요. 정말 정말 많아야 돈이 돌아가고 정말 양 먹는 것처럼 되지 에. 그냥 많죠 많은 건데 그래도 그냥 아, 이 돈은 뭐 쓰면 돼 이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아야지. 정말 많아야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예. 네.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개그맨과 개그우먼. 뭐 네. 개그우먼이라는 자체가 이제 폄하 둘 다 개그맨이라고 말을 해야겠지만. 아, 그래요? 예. 뭔가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맨우먼 자체도 요즘에는 조심스러운 단어라서 두 분이 결혼을 했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윤영빈 씨가 먼저 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 이렇게 뭐 인지도나 상을 예 인지도나 면에서 예, 예 먼저 치고 나와 예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왕비호가 거의 대박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개콘에서는 그 복숭아학당에 예 복숭아학당 복숭아 나오는 철이야. 복숭아학당 맨날 먹고 싶은가 보다. 복숭아학당에 예 이런 거 맨날 이렇게 은근슬쩍 쳐주신다니까. 예. 복숭아학당에서 예. 엔딩 부분은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그죠. 예전부터 그렇죠. 맡았거든요. 딴딴딴 하기 바로 앞. 이거 거기서 근데 매일 이름이 언급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경미 씨는 안 나왔어요. 계속 방송에서 이게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묘한 라이벌이나 뭔가 이렇게 자존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 그때가 되게 개그맨 되고 나서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좀 쉬었을 거예요. 1년 반인가? 1년 반. 그때 한참 안 나오셨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개콘에서도 안 보이시고. 윤영빈 씨가 왕비호 언제 했죠? 2009년도일 겁니다. 그때 네. 우수상인가 타셨을 텐데. 네. 그때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한 방 빵 뜬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게 그, 저희도 분영 씨 강 선생님 녹화, 첫 녹화 마치고 다 같이 그 주에 모여서 봤거든요. 스키장 가가지고 놀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갑자기 막 인터넷 난리가 나고 이러는 거 보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영미 씨는 전화기를 들 수도 없을 정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자들한테도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윤영미 씨도 그런 거예요. 막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이게 사람이 뜨는구나. 이게 대박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사람도 떴어야 됐고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윤영빈이라는 사람의 꿈이고 그것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독이 독도 되고 약도 되고 네. 아,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나도 같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해에 아마 그 검색어 순위가 있었어요. 네. 모든 포탈 네. 다 검색어에 정경미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그 방송만 나오면에 그 네. 기억나는 게 항상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네. 그때 언급했던 깐 연예인이랑 네. 정경미가 항상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가 TV를 안 나오니까 정경미가 대체 누군데 네. 이러고 막 네.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하면서 왕비호 하면서 저도 이제 슬슬 개콘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예. 출연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때 워낙 안티 팬이 많은 거예요, 막. 그렇죠. 예. 네. 근데 뮤직뱅크 하는 날이면 예. 늘 윤영빈 씨가 제가 출근할 때 되면 전화를 해요. 오고 있지. 저희 들어왔지. 조심해서 와 이렇게. 아. 너무 팬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예. 아 근데 이게 이 청자분들은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제 사생 팬들이나 이런 건 취재를 네. 했었는데 아, 맞다 맞다. 아, 이 우리는 웃고 넘기지만 네. 기억에 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여자 연예인이나 네.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돌이나 되면서 니들이 뭐가 예쁘냐고 정경미가 더 예쁘다고 이러면은 난리가 났어요. 팬들이 네. 정말 그거는 미워해요. 네, 미워하죠. 네, 정말 미워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팬들이 자기 가수가 나오면은 가수 홍보도 되고 이게 개그로 되는구나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고 자기면서 우리 오빠 좀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맞아요. 오빠도 뭐 개콘에 나오게 해주세요 봉숭아학당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슬슬 왜 내 얘기를 했냐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끝내지 왜 뒤에 내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욕을 먹냐고 많이 그랬죠. 맞아요. 좀 자리 잡고 나서는 아예 그 이제 디스 당하는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맞아요. 그때는 이제 좀 뭔가 홍보하려고 서로 그게 되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때도. 자, 또 연예인 정경미가 아니라 연애를 하는 정경미도 알고 싶거든요. 연애 기간이 길었죠. 6년, 네. 7년, 8년. 아, 8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결혼 생활보다도 연애 생활이 여전히 훨씬 길잖아요. 결혼 기간보다. 예, 그죠. 맞아요, 맞네. 예, 8년을 했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왜 윤영빈십니까? 이제 와서 아이를 낳으시고 투맘쇼 지금 하시는데 돌이킬수 없는. 아 뒷조사를 해보니까 인기가 좋으셨거든. 그 윤영빈 씨는 특채였어요. 20기에 공채가 아닌 특채였어요. 그래서 같은 기수였어요. 같은 기수였는데 잠시 죄송한데 네. 처음 말하는데 공채랑 특채랑 뭐가 다른? 특채는 이제 개그 콘서트를 다른 쪽으로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서 이 친구가 잘하는데 너무 코너를 재밌게 해요. 대학로에서 그러면 그 코너를 우리 개콘 무대에 한번 세워볼래?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개콘에 뭐 다른 아이디어 짜가지고 또 출연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공채를 주는 거예요. 그 기수를. 아, 영입 인사군요. 네. 그렇구나. 공채 특채시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20기까지 이렇게 만날 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매너도 좋고 착하고. 네. 그래서 조금씩 관심이 갔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뭐,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성실한 거 성실한 그리고 이 남자는 뭘 하나는 하겠다 밥은 굶기지 않겠다 이런 게 있었죠. 연애 기간 8년이면은 분명히 위기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이제 윤영빈 씨가 잘 나갈 때 저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주변에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 게 야 형빈이 잘 나가잖아 너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이지만 저는 엄청 듣거든요, 막. 야, 윤영빈 좋아하는 여자 되게 많대.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서 듣고 있다가 점점점 얘기 막 폭발 직전으로 가가지고 오빠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가 너무 싫다고. 어? 그러면서 윤영빈 씨가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뭐가 무섭냐고. 내가 맨날 정경미 포에버라고 외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뭐. 윤영빈의 정경미를 만난다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걸 왜 걱정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 네, 그 뒤로도 제가 보니까 제가 어디 만약에 나가면 뭐 술을 먹나 어디 나가면 다들 윤영미 씨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오빠들도 모임으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클럽을 간다거나 이러면 다들 정경미 씨는 어디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보이지 않은 예. 수갑이거나 꽁꽁 묶어놨구나 진짜. 그렇더라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불안을 느낄 것 같아요. 어느 네. 한쪽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네. 두 분은 보면 한쪽이 잘 될 때는 또 한쪽이 그렇고 한쪽이 네. 잘 때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불안 심리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그 제 유튜브를 보다가 네.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혹시 정경 씨가 가수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유, 왜 네. 그래요 진짜. 네. 소개할 때 그거 읽으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가수. 제가 숨... 가수 옆에 그 1년 회비 18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아, 저는 그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지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미스티 레인이라는 아. 그렇습니다. 이름이죠? 참고로 그 포탈에서 미스티 레인이라고 치면은 네. 정경미 씨도 연결됩니다. 예. 그 보다가 윤영빈 씨도 이렇게 여러 방면에 욕심이 많으시니까 에이. 음악이나 이런 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봐도 뭐 피처링 미스티 레인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윤영빈 씨가 뭐 클럽에서 막 이렇게 살아 있네 하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등장하시고 네. 맞아요. 근데 보니까 윤영빈 씨는 이미지가 네. 이제 격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잘 놀 것 같은 이미지인데 네. 아 요거는 뒷조사에서 하나 알았다. 네. 되려 윤영빈 씨는 술을 못 마신대. 네, 술을 못 해요. 근데 정경미 씨는 네. 미친 듯이 마신대. 좋아해요. 네. 지금 애 낳고 많이 못 먹는데. 네. 근데 좋아해요. 그래서 술 때문에 많이 싸웠죠. 술 때문에 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윤영빈 씨는 싫어해요. 나가서 술 먹으면 위험하고 또 제가 끝까지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네. 자기가 옆에 있을 때는 미친 듯이 마셔도 돼요. 네. 근데 사실 옆에 있으면 술이 없어야지 재밌지. 근데 꼭 옆에 앉아있으면 술도 안 먹은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있으면은.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술 안 먹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밖에 나가서 혹시나 술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술 안 먹는 게 차라리, 뭐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낫더라고요, 이제는. 정경미 씨만 조심하면 되는. 예, 정말. 그렇게 오히려. 예. 예. 정경미 씨가 밖에서 술을 안 먹으면 되는. 예. 예전에 윤영빈 씨 인터뷰 저도 이제 조사를 봤는데 네. 어떻게 이제 뭐 요즘에 호감이 생기게 됐나 막 이런 네. 질문에 뭐 이제 개그맨 분들끼리 제주도로 네. 이제 MT를 가는데 거기 네. 버스에 이제 우연찮게 비행기에 네. 같은 자리에 앉으셨다고 네. 그럴 때 그 정경빈 씨랑 대화를 나누면서 네. 되게 호감을 많이 느꼈대요. 네. 무슨 말씀 나누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약간 이제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희극인 MT를 간 거예요. 체육대회를 제주도로 1박 2일을 갔는데 갔는데 이제 저희는 동기니까 이제 뭐 술 먹으러 남자애들 방에 갔죠. 근데 그때 호감이 있을 때였어요. 갔는데 막 우리 놀고 막 노우진 씨 막 이런 친구들이랑 김재욱, 유민상 막 놀고 있는데 술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서 거기 숙소에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지? 그리고 또 혼자 이러고 놀았죠. 근데 옷이 제 옆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다가오더니 저쪽으로 옷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은 채로. 예. 다 벗었습니까? 아니 밑에는 입고 있고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 아 예. 노린 거네. 두근두근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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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오는 비행기 돌아오는 비행기에 그때 이제 티켓팅 막 비행기가 막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밑에 기수 애들은 다른 비행기를 타는데 티켓을 받아보니까 옆자리인 거예요. 저가 항공도 두 줄 두 줄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앉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배들이 옆에서 야 니네 둘이 사귀냐? 막 이러면서 신혼여행 왔냐? 이랬는데 네. 그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놀면서 책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책 보면 다음에는 제주도 우리 둘이 같이 와요.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네. 그게 이렇게 됐네요. 야. 개그맨은 그게 좋은 것 같아. 드립 칠 때 약간 수위가 보장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아 그거 진짜 인상적인데요. 그 상의 탈의한 상태에서 다가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호감 아니면 비명이거든요. 맞아. 호감은 해야 되는데 네. 호감이더라고. 아 그때도 몸은 좋았습니까? 좋았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이상하게 그 사람 배가 없어요.
오. 계속 정말, 없어요. 예. 네. 아니 자기는 살이 쪘다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애 낳고 나서 바지 입을 게 없어가지고 네. 바지를 입었더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종종 이용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술을 안 드셔서 그런가? 그런가 봐 진짜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오. 열 받아. 갑자기 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죄송합니다. 본인 앞에 두고 네. 투맘쇼를 보는데 네. 이 전 처음 놀란 게 정경민 씨가 실물이 미니시라는 거랑 팔다리가 되게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길어요. 예. TV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별명이 소금쟁이에요. 아 그래요? 팔다리는 얇고 여기 몸통만 동그랗게 소금쟁이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앞에도 이런 말씀하시고 네. 그렇지만 몸통만 더 이렇게 네. 잘 나오셨으면 맞아요. 이분은 배우를 하셔도 네. 되겠다는 여기 대본에 네.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투맘쇼 점 한 다음에 팔다리가 엄청 이쁘다. 아. 팔다리 예뻐요. 예, 그냥 예. 메모를 해놨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건 꼭 나가는 걸로. 아 예. 네. 저는 이제 개그맨으로서 네. 아까 막 욕심 뭐 이렇게 오래 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욕망이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욕망이 맞죠. 네, 어떤 욕망이 가장 지금은요? 네. 지금은 욕망 중에는 애도 잘 키우고 일도 잘 하고 싶어요. 막 두 개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얘도 잘 보고 싶고 일도 잘 하고 싶은데 하,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애기 엄마들 육아 좀 요즘 엄마들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때 공연 중에서도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정말 여기서 다 키워주고 저기서 키워주고 서로서로 봐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세대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명도 키우는 게 나를 너무 사랑했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았는데 얘가 툭 키워놨어. 근데 모든 걸 어떻게 보면은 일도 뭐 그만해야 될 수도 있고 뭐도 그만해야 될 수도 있고 얘만 봐야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투맘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캠프 이런 것도 만들고 싶고 예, 운동회 체육대회 이런 것도 만들고 싶고 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하면시 팀장님이 꺼낸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좀 더 구체화해서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뭔가 그리는 모습이 있나요? 마지막에 생애 어떤 순간에서 정경민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뭔가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먼 미래라. 네. 지금은 투맘쇼나 어머니들을 위한 공연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하는 방송인으로 남고 싶다는 거 그런 건 있어요. 네, 오래오래. 그래서 선배님들 보면은 막 60, 70까지 방송하시는 선배님들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생각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조영남 아버님이 70이 넘으셨는데도 대본을 보시는데 틀린 적이 없어요. 대본 꽁트를 하거나 이렇게 사연을 보면 정말 글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걸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도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모습 멋있다. 예. 그리고 뭔가를 계속 뭐 도전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선배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보면은 멋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슬슬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 하나씩만 던지고 마무리할까요? 일단 재밌는데 팀장님부터. 아 네. 이게 사실 이게 약간 우울한 질문일 텐데 저 이런 쪽에 항상 꽂혀 있거든요. 네.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됐던 일이 뭐세요? 제일 후회됐던 일이요? 네. 혹은 내가 제일 찌질했을 때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알면 진짜 찌질하게 생각할 텐데 뭐 이런 느낌? 참고로 이 친구가 찌질한 위인전이라는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저자입니다. 이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 같잖아요. 영어 목적이 약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농담이에요? 약간 후회스러워. 찌질한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찌질한 건 아닌데 후회스러웠던 거는 그때 대학 들어가서 휴학하고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걸 하는 후회가 있어요. 그때는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몇 년을. 근데 그 시간을 돈은 조금 덜 벌어도 식당이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길고 돈은 좀 많이 주는데 그때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광고 대행사에 가가지고 방송 쪽이나 이런 건 뭐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서류를 뭐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워킹맘인데 네. 그냥 이 땅의 워킹맘 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
같은 워킹맘으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때 김경아 씨가 얘기했는데 공연 중에 누구의 엄마가 아닌 우리 분명 이름이 있잖아요. 정경미. 지금 어디 가도 뭐 준이 엄마, 준이 엄마 이러는데 자기 이름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그때 되면 또 다른 고민이 있어 이러시는데 네. 이 또한 지나간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애 열심히 키웠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후회 없이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네. 이 방송을 대부분 틀을 저희 네. 딴지일보 네. 그리고 딴지라디오의 청자들 유부남과 남자들에게도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대기 말씀해 주시죠. 네. 아빠들 제가 옛날 인터뷰 전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남편 뭐 욕하면서 너만 일하냐? 이러잖아요. 예. 너만 일하냐? 나도 돈 벌고 일한다. 예. 아, 돈 벌고 애 보면서 일한다. 막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사실 도움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뭐 무거운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화장실 청소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못하는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럴 때는 그냥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이 한마디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지? 미안해.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좋네요. 저희. 되게 착하게 끝나는 느낌인데? 아니, 저희가 중간에 나중에 후시 녹음하면서 이상한 걸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건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경미 씨와 우리가 11시에 녹음을 시작한 이유는 네. 매일 2시에 박준영과 정경미의 2시 만세를 하기 때문에. 베테랑 라디오 DJ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3년 차입니다. 아, 예. 제가 알기로 한 30년쯤은 하고 싶으신 걸로. 예. 근데 골든마우스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골든마우스는 힘들 것 같고. 예, 뭐 아쉽지만 녹음을 하러 가셔야 되니 네. 보내드리고 또 네.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예. 또 전화할게요. 그래요. 예. 네. 저희 18년 매니저인데 얘기해서 언제든지 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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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가 끝났고 정경미 씨가 가셨습니다. 네. 보통 인터뷰는 2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 이제 녹음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좀 이제 편집을 좀 하면 딱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혹은 그 이하 정도 이제 듣기 알맞는 분량으로 나가게 되는데 1시간 반을 채 녹음을 하지 않았는데 네. 꽉 차게 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 방송인의 정경미 씨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경미 씨는 기본적으로 톤하고 발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느낀 게 보통 이제 촬영할 때 인터뷰랑 방송할 때 이제 라디오 인터뷰랑 다른데 이 라디오 인터뷰할 때는 청자들은 이 사람들이 짓는 표정이나 그런 걸 틈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정경윤 씨가 그걸 되게 배려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말이나 뭔가를 할 때 그 틈을 안 놓치시려고. 그쵸. 보통은 진행자들이 진행자들이 사실 그 오디오 비는 부분을 메꿔주려고 노력을 많이 맞아. 하는데. 이번엔 정경미 씨가 저희의 오디오가 비면은 다음 질문을 할 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때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대단히 역시. 이거는 청자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모르니까 네. 꼭 한번 네, 맞아요. 짚어주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 과정에서 빈 오디오를 그 박세민 PD가 노가다로 다 이제 네. 편집으로 드러내는 건데 오늘은 좀 어떻게 그러게요. 제가 편집하면서 느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경미 씨의 도움 덕분에. 예. 네. 원래 인터뷰라는 게 같이 이렇게 녹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예 떨어져서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미 PD님은 어떻게 봤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좀 우리 청취자층이랑 사실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원하던 바랑. 그래가지고 재미가 있으려나 걱정을 했는데 그냥 저는 진짜로 쇼 프로그램 보듯이 되게 네. 자연스럽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말 안 했니? 중간에 들어오길 바랬는데. 저로서도 우리 하면식 팀장님이랑은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어서 네.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저기 정명미 씨 편에서는 모시는데 또 이 부평 집장님의 어떤 혁혁한 아주 가까운 지인분의 그 공이 있었고
사실 그 와중에서 제가 저보다는 이제 부편장님이 그 정혜민 씨에 대해서 와, 정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쵸.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공연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주로 오늘은 서포트를 열심히 드리는 걸로 변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공연 인터뷰 위해서 가신 거 맞죠? 데이트 한 거 아니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원래 현식이랑은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그냥 막 현식아 현식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네. 또 처음 이렇게 호흡을 맞춰 보니까 되게 새로워요. 앞으로 어떻게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갈지 그러게요. 서로 만담 형식으로 앞으로 함현식 팀장님이랑 계속 갈 텐데 그러게요. 그것도 이제 궁금하네요 스스로도. 두 분의 케미가 뭐가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오늘부터 뭐 기도하니? 자기 전에? 아, 우리 마지막에 뭔가 너무 훈훈한데 막 서로 칭찬해주고 뭐 깔 거 없나? 에, 어떻게 까요? 에. 육세 작가님과 이렇게 3년 방송인을 앞두고. 참, 어색하네요.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 방송이 끝나면 그 이 청취자분들이 뒷맛이 되게 씁쓸해. 방송 잘 들어놓고 뭐지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네. 정혜민 씨 말씀을 들으면서 좀 쭉 생각했던 건 아무래도 그 엄마로서의 모습과 그 투맘쇼 얘기가 이제 주를 이루기도 하고 정혜민 씨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포지션에서든 여성이 어떤 그 사회적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란 네. 대한민국이 특히나 아직도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것 같다. 그게 뭐 개그우먼으로서가 됐든 뭐 일반 직장인이 됐든 뭐든 간에 이거는 좀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정경미 씨라는 개그우먼이. 네.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공연 중에 별다른 거 아닌 공감과 위로 혹은 그런 거에 눈물이 빵 터지기도 하고 모두가 그것도 신기하게 그리고 공연장에서 핸드폰이 울려도 모두가 이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사실 지금 사회 현실이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건드리면 너 극혐! 막 이러고 그리고 뭐 공감 이런 거 전혀 없죠. 뭐 이렇게 하면 아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반을 가르고 시작하는 분위기니까 네네네. 근데 그 작은 공연장 안에서 사실은 좀 건강한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보여지는 모습이 그 작은 공연장 안에서 그게 결국은 공감과 예. 이해 뭐 배려 이 정도 아닐까.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아마 업로드가 되면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에 업로드를 할 텐데 네. 지금이 금요일이라서 아마 우리 서영미 PD가 고생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경미 씨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대요. 보통 저희는 매우 게으르지만 같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면서 차 안에서 한번 들어보면은 재미난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네요. 조금 편집을 아마 새로미가 서두를 거예요. 늘 일을 이렇게 시키시나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네. 계속 또 케미를 맞춰보고 저도 뭐 함현식 팀장이랑은 처음부터 되게 오래 본 사이라서 네. 같이 지금은 일하는 게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약간 예전보다는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자리도 멀어요. 가장 멉니다. 네. 이렇게 계속 케미 맞춰서 또 재미있는 분, 또 의미가 있는 분 이런 분들 모시고 같이 방송해 나가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딴지보에 다들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청자분들이 뭐라 말해도 사실 좀 친구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은 네.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자분들과는 뭐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그 익숙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지루하다,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친구분들도 꼬시고 같이 듣자고 전도도 좀 하시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